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침 8시부터 네, 오늘은 어문숙님, 메리 크리스마스님, 인내처님, 조영수님, 네, 한덕만님, 백두산천지 장원학씨TV님 항상 일찍 들어오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동네 강아지인가, 검찰 출석 거부해야 된다. 한덕아님, 수석력은 무시하십시오. 솔로몬님,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의 불의의 불법 조작 수사에 응하지 말고 특검으로 싸워라. 이렇게들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소소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태님, 안녕하십니까. 소프트님, 이매훈님, 김광동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주제 화제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보라님, 쪽파님, 네, 안녕하세요. 사랑디엔 이별님, 선녀님, 안녕하세요. 선녀님이 아주 이쁜 이모티콘을 계속해서 짜짜짜짜 올려주셨습니다. 네. 김옥주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멘터리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편집국에 있는 우리 성혜영 기자 연결해서요, 외신, 오늘의 외신에 대해서 성 기자가 리포트하겠습니다. 과연 모닝 컨설턴트도 컨설턴트나 여론조사까지도 아마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혜영 기자의 월드 클래스, 오늘 처음 시간인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낭낭한 우리 성혜영 기자 목소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혜영 기자의 월드 클래스 뒤에는 우리 저 시사 셰프, 오늘부터 셰프라고 했는데요. 시사 셰프, 이재경 박사의 시사 셰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연 준비하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재경 박사는 지금 간첩단 사건이 계속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간조선에서 이 간첩단 활동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 셰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소환 문제,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당 정치혁신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죠, 우리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TF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정 문제, 각종 범죄 연류 의혹 문제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 우리 장경태 의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늘의 인기 코너죠. 정치 파이터 남영주, 설주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남영희 연구원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출석 소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장동 특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탔다고 그러죠. 좀 있으면 한국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피 흘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게 전당대회인지 무슨 대회인지, 배제 대회인지, 윤심 줄세우기 대회인지, 하여튼 참 대단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태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뉴스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제가 아닌 도륙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브레이크 뉴스 칼럼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뭐 굉장히 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진박 운운하다가 망한 당에서 재발된 꼴불견 내분이다.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좀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여튼 조선일보 따라하기 국민의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외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또 주목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주목받는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 남영희 원장님과 설주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실히 안에서도 서열 1위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밖에만 나가면은 대통령은 확실히 내놓고 김건희가 아니냐,
관련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어제 아크 부대를 방문했던 사진. 네. 네, 이게 지금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우리 대통령이고요. 앞에서 즐기고 있는 분이 우리 퍼스트 레디 영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서 아, 정말 저래? 네, 다른 사진들도 있죠. 자, 어떻게 국가 수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부인을 아주 김건희 씨가 식사하는데 뒤에서 네, 내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참.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라고. 국민 세금으로 해외 순방 나가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의 이 관심종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볼 수 있게 화면 전체도 좀 보여주세요. 예, 제 얼굴 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보시라고. 네. 네, 모냥 빠진다 진짜 철없는 거니.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인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요. 네, 덩치나 작아야지. 네. 저 역겨운 사진은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네. 이제 보기 싫다고 그러시네요 시청자분들이. 네, 네, 이백 간별사님,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인, 네, 유달사님, 이도원님,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애구애구, 네, 애구애구 이런 얘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외 나가서 어제 우리 저 김종대의 K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UAE 가서 이란을 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 해외 나가서 특히 중동 지역에 가서, 중동 지역은 항상 중동 국가들끼리의 이 시아파 순위파 간에 적대적 관계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 전쟁도 일어나고 내전도 일어나고 하는 국가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UAE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가슴에도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란에서 뭐 무인기를 북한에서 수출해서 그런 것인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그러면 거의 파병되어 있는 우리 아크 부대는 뭡니까 도대체? 이란하고 전쟁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란을 적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란과 한국과는 2016년에 포괄적 파트너십을 채택한 우호 협력국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석유 선박의 70%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히 그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전체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 곳이죠.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란에 가서는 이란 순방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가서는 UAE가 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적과 적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런 워딩은 말이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국가 수반이 나가서 하는 말은 외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또 장애가 되기 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남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간 것입니다. 외교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교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이런 언어는 이제 앞으로 좀 쓰지 말았으면 진짜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여했는데 또 거기서 또 뭐 그런 얘기할까 너무나 걱정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 얘기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 저 요거 알아보기 전에 우리 쇼츠 준비된 쇼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는 장면 한두 번이 아니죠. 저렇게 또 UAE에서는 저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격려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쇼츠. 예.
오늘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쇼츠를 보셨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 검찰 정권이 밟고 가는 정치적 희생물인가? 대장동에서 진짜 검찰이 수사해야 것들은 카르텔 실제 스스로 드러낸 검찰 수사다. 부산저축은행 박영수 김수남 법조인들이 관련된 50억 클럽, 이거는 수사하고 있지도 않죠. 또 김만배 정영학은 부인하는데도 진술을 바꾼 남욱 윤원규의 진술만 갖고 소환하겠다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은 모른다.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들 다 알 텐데요. 공항에 기자들이 다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김성태가 이재명 당대표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전화도 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주장이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 거짓말 수사하고 있다는 것, 조작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그 사실을 또 조작 수사해서 증거를 들이댈 건가요? 네, 김성태 전 회장 또 검찰 수사하면서 뭐 다른 거하고 또 딜을 할 생각인가요? 별건 수사할 생각인가요?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검찰. 한동훈 장관. 하여튼 뭐 그래서 나오는 예측이 성남 FC, 대장동, 백현동 다 모아서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 다 모아서 이건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증거인멸 우려도 없죠. 도주 우려도 없죠. 야당 대표니까. 이건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또 방탄국회다. 그다음에 또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재판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의 이 정치검찰의 예정된 행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동지다. 정진상 실장이랑 정치적 동지다. 아, 참네. 정치적 동지면 다 범죄 동지도 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집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영 기자의 월드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해외 뉴스 전하게 됐죠. 네. 성 기자가 바라보는 한국 정치, 외신에서 바라보는 한국 정치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각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발표하는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네,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 세계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새해 둘째 주 윤석열의 지지율은 20개국 중에서 19위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4%, 무응답 비율은 8%, 부정평가는 68%였습니다. 첫째 주는 22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새 첫째 주에 비해 긍정평가는 24%로 변동이 없었지만 무응답 비율이 2% 증가해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월 13일 발표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특수본 결과 발표에 대한 외신의 시각입니다. BBC, AFP, AP, 로이터통신의 보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BBC 보도입니다. 윗선을 비난으로부터 구하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유가족협의회, 유가협 대표, 부대표의 윗선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위 관료 대신에 미약한 계획과 빈약한 긴급 대응에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와 재난안전예방대응기관 공무원들을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손재한 특수본부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익은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도 같이 전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AFP 통신입니다. 네, 한국 경찰 헬로윈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비난받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 조직들이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역시 빈약한 계획을 따라가며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관들 간 협력과 의사소통 지연 또한 대참사를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위 관료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특히 특수본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핵은 경찰청장이 명확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AP의 보도입니다. 네. 한국경찰 이태원 대참사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다라는 보도입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단 137명의 경찰관을 배치했고 심지어 그들은 마약과 범죄 단속에만 집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현장 통제 실패와 구조요원들이 제때에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실패했으며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의 지연 그리고 구조활동에 대한 관련 기관들 간의 의사소통 지연 등이 원인이 되어 큰 사상자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통신입니다. 한국경찰 준비 부족과 빈약한 대응으로 치명적인 헬로윈 대참사에 대해 비난받다라는 기사입니다. 특수본은 13일 한국경찰의 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이 치명적인 헬로윈 대참사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가 곧 발생할 것 같은 정도로 군중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경찰을 포함한 당국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조가 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정보 공유 지연 그리고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 부족이 모두 원인이 되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BBC와 AFP통신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종합하자면 특수본 결과 보고서는 윗선에 면죄부를 줘서 그들을 살렸다라는 시각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공론화하지 않는 사실, 결국 이태원 대참사의 원인,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외신 보도였습니다. 성혜영 기자였습니다. 네, 편집국에 있는 성혜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닝 우리 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닝 컨설턴트에서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가 24% 나왔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 특히 어제 발표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네. 부정평가가 68%였다. 네.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내용들 여러분 반드시 참조해 주시고요. 이전에는 19%, 20%까지 나온 거로 기억되는데요. 이 모닝컨설트 조사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여론조사다. 물론 이제 온라인 조사입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좀 더 높게 잡는다. 그러다가 2, 3% 정도 높을 수 있다. 아마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가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모닝컨설턴트의 여론조사는 24%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68%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고 AP보도라든가 AF통신, 로이터통신 우리 성혜영 기자가 외신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언론에서 전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외신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보시라고 이제 매주 한 번씩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외신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